네, 안녕하세요. 비디오 코치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모자이크 심화 강의 마지막으로 일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은 모두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. 즉 그동안 일부만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이를 반대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물체인 경우를 먼저 설명드립니다. 자, 영상을 보시면은 이 강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배경은 다 모자이크를 하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이 영상과 같은 영상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해 놓고 위에 있는 영상에서 똑같이 편집 효과에서 기본 모자이크를 상단 영상에 드래그해서 적용시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똑같아요. 마스크에서 한번 직사각형. 자,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직사각형에서 마스크를 한 다음에 이 내가 이제 모자이크를 제외하고 싶은 부분을 이제 마스크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마스크 뭐 크기를 좀 조절한 다음에,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스크 옆에 여기 역방향이라고 씁니다. 역방향을 선택해 주세요. 자, 이게 무엇이냐? 뭐전 영상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역방향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마스크가 되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막 강아지가 좀 움직이니까는 아마 키프레임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. 키프레임 주고 이렇게 조금 움직입니다. 크기도 조금 조절해서 예.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. 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강아지만 빼고 나머지 사람이나 배경, 물체 등이 다 모자이크가 되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이 마스크를 한 다음에 역방향을 하는 것입니다. 이 선택한 부분이 움직인다 그럴 경우에는 뭐 키프레임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뭐 트래킹을 하시든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인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? 요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역시 이렇게 같은 영상을 두 개를 놓고 앞서 설명한 뭐 방법대로 위에 상단 영상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신 다음에 뭐 마스크를 하고 요것도 그러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부분만 사람이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역방향.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인물 내가 선택한 영상에서 내가 선택한 인물만 빼고 나머지는 이 모자이크라는 거죠. 이때도 중요한 건이 역방향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인물만 빼고 나머지는 모자이크가 되는데,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 다른 방법은 이 자동 오려내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자, 상단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일단 자동 오려내기를 합니다. 자, 자동 오려내기는 인물이 있는 영상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? 그래서 그 자동 오려내기를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상단의 영상은 인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배경을 오려내기 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자동 오려내기를 하시면은 이 영상에 있는 인물은 사람은 위에 있는 영상만 있는 거고 이 나머지 배경 영상은 밑에 있는 영상이죠. 그럴 경우에 이 밑에 있는 영상에 그냥 편집 효과에서 모자이크를 드래그해서 적용시켜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모자이크가 되는 것입니다. 이걸 재생시켜 보시면 이런 식이죠. 자, 이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해를 못하신 부분은 이 자동 오려내기 부분 영상이나 마스크 영상, 키프레임 영상 좀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영상만 보고는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제가 채널에 올린 자동 오려내기 영상이나 뭐 마스크 관련된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을 한번더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만일에 이렇게 자동 오려내기가 잘안 되실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마스크에서 이 반전을 역방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모자이크 심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